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님이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건, 특히 요번에 이제 좀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님,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어저께 나온 뉴스에 보니까 하상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지나치는 업무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망은 했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회복 중이다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군인들이 또 공무원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근무보다 훨씬 강도가 심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군 내부적인 이런 규제라, 아니, 규칙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런 사건이 나온 건가요? 전 정부 같은 경우는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군인들의 사기라든지 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군인도 근로자이고 또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군인은 특수관계 때문에 그냥 상명하복, 명령하면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충성심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군인으로서 어떤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국가를 어떤 수호한다는 그런 어떤 직업의식, 이런 데에서 충성심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또 그런 의식을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복지나 그만한 혜택과 그만한 어떤 명예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현 군인 제도에서는 일회성으로 그 군인들을 이용하지, 군인이 직업 군인으로서 이렇게 갖춰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농사님이 보실 때그뭐 군인 인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노동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인들이 어떤 규칙을 더 강화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군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서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근데 이 법을 위반해서까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군인 관련돼서 산재 사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연장근로를 훨씬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는 급여가 지급하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고, 또그 야간 당직 근로나 아니면 또 군대에서 훈련을 뛰는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추가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32조 3항에 따라서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에서 정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 기준을 정한 건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어떤 특별한 문화, 상명하복 문화와 노동법의 어떤 충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참 이게 풀어야 될게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이 될까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충성만 강요하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히려 군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이제 받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이 법은 최저 기준이고 이 기준을 위반할 때는 사업주의 처벌을 해야 받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단, 그 국방부 장관부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근로기준법인데 하루 8시간은 당연히 8시간, 일주일 40시간은 근무인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는 그 국방부 장관이나 사단장 또 거기에 그 연대장, 대대장 다 범죄자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지금 사업주를 처벌하는 이 기준도 바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을 통해서 어떤 군인들의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은 법으로 정한 그건데 그걸 안 지키고 충성만 요구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군대 저도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7년 6개월 대위로 전역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꽤 오래 한 20년 이상 됐지만은 그 당시에 미군들은 군인들 심지어 사병이나 장교도 훈련 기간에 8시간만 훈련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활하고 조깅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8시간이니까 하루에 8시간 끝나면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뭐 당연한 뭐 자율적이나 아니면 또 뭐 대학교도 그 야간 대학교도 가고 또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그 정복을 입고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6.25가 끝난 지가 한 7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 사람들의 처원을 생각 안 하고 어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충성만 강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군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스스로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한테 어떻게 충성을 바랄 수 있는지 참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지휘관들이 다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행법인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처벌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시간 연장근로 하고 더 많이 하면은 오히려 그 뭐 그러니까 한마디 조삼모사시 아니면 또 그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에 그 진짜 열심히 순진한 사람들을 이제 더 바보로 만들고 그런 현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을 군인들이 안 지키면은 지휘관이 처벌되는 그런 시대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ABC인데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미군들은 지키는데 왜 한국군은 안 지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특히 왜 근로자를 지키는데 우리 그 민간인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지키는 이런 군인들은 왜 희생만 요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냐. 이게 가장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인데 이는 그 국방부 장관부터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참 군인 문화가 개선되고 이제 서구 선진화된 문화를 저기 따르기 위해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